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1년 동안 잘 사셨습니다. 시작.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 2023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신년 초에 말합니다. 새해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난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다짐을 하는데 인생의 삶이 뭔지 또 다짐과 다르게 살아버렸어. 인생의 삶이 뭔지 모르지만 내 뜻과는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우리끼리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기뻐요. 뭔가 좀 찜찜해. 왜? 1월 1일 날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많걸랑.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근데 시험 들어버렸어요. 뭔 일 있어 승질 아닙니까? 승질 내버렸다니까? 근데 하늘을 놓고 보니까 그런 모든 신년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다 지켜 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라, 연약한 인생이라 그렇게 살기보다는 시험 들고 짜증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지나가니까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그러지 말을걸. 그러지 않고 살아도 될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열한 달은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한 달만큼은, 마지막 한 달만큼은 탕자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탕자와 돌아온 아들은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 탕자라고 말하고 괜찮은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 어쩌면 저와 사랑 귀한 믿으면 똑같은 장두만인데 어떤 사람도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단,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누구를 이름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년 동안 살아옵니다. 근데 저는 말씀 속에 아모스서 8장 잘 알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야. 마실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라고 그래. 진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쓸쓸한 것은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쓸쓸한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야. 응? 세상 것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마음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공감 안 해요. 왜? 방송만 들으면 주님 설교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만 있으면 지금 나면 나오는데? 어이구, 그 목에서 설교 은혜를 받았어. 지금같이 설교는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 틀면 여호와를, 오늘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호와를 듣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비틀거리며 그 말씀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하십니까? 은혜 시대. 응? 은혜 시대.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놈이요.
은혜는 당연히 좋은 거지. 은혜는 감사한 거지. 은혜는 기쁜 거지. 은혜 환란 가운데서 이기는 거지. 근데 이 은혜 시대인데 살아남게 한 믿음의 성도 저와 함께 이 시대 속에 기쁘시냐? 이기고 있느냐? 은혜 시대라며. 이유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탕자와 도란 아들은 갖다 달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 내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은혜 없는 데 있으면 은혜 없어지는 거야. 직분이 불러서 만세 목사라고 말하지만 목사도 은혜 없었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의 탕자와 탕자 아닌 사람의 비교가 뭘까? 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탕자는 호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선거를 걸려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놓고 보니까 누구 멋대로? 내 멋대로.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지. 하나님 말씀 사십니까? 당연히 말씀 사시지. 근데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질 때 보니까 예수를 누구 방식으로 믿느냐? 누구 방식으로 믿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 기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하지만 누구 방식으로 주님을 찾았을까요? 내 방식으로 찾았기 때문에 얼굴에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아버지를 떠나니까 호랑방탕.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세상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아 무슨 저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아버지를 떠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버지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음의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얼굴에 은혜 빛이 있을까 없을까? 은혜 빛이 있겠지. 그 입술에 감사의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경이 놀라운 것은 은혜의 모습은 억지로는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건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 호랑방탕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허비될 일들이 없어요. 저는 사랑을 기한비에 허비했다는 것이 시간을 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을 기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천국 가실런지 내일 가실런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의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직 나는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요. 아직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야. 아, 주님이 안 올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밤에도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늘 천국 같은 자신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오시라고? 무슨 어서 오세요 오면 큰일 난데 지금.
좀 천천히 오셔야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솔직한 심정으로 찬양은 어서 오세요 그러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데 날 보면 이 모습 천국 갈런지도 안 갈 내 스스로가 불투명할 적에 한두 번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솔직한 저도 그러는데 성질 났다 말았다 주여 오시긴 오더라도 종이 성질내지 않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이 무엇 때문에 허랑방탕하고 무엇 때문에 허비했느냐 아버지 집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 귀한 믿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품에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날 지켜줍니까? 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허랑방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주려 따라합시다. 죽을 짓을 왜 해? 아니 죽을 짓을 왜 하고 죽는다고 난리쳐? 누가 나보고 죽으라고 해서 쥐가 지발로 나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보면 쥐가 죽을 일을 해. 아무리 봐도 목사가 저것은 아니야.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말하는 시대가 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안 가고 옆에 교회 갈 거예요. 아까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를 조금 나이보다 일찍 은퇴를 하시라고 장로님들이 모아서 은퇴하셨으니까 아직 나 2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냥 당에서 결정하고 하니까 2년 빨리 은퇴하세요. 그래도 나 대책을 세워드릴 테니까 은퇴하세요. 목사님이 기분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좋아야 되는 거 기분이. 그게 내는데 근데 당의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2년 남았는데 먼저 은퇴하시면 기분 나쁘겠지. 응?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그랬대. 내가 할 말 하고 내가 은퇴할 거다. 왜? 은퇴하면 끝이니까. 내가 뭐 여지껏 못한 말 다 하고 내가 은퇴할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설교를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됩니다. 막 말했더니 거기 장로님이 그러더래. 진짜 그렇게 설교하시지. 그랬으면 우리가 안 내보내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갈팡질팡한다. 틀린 말이 맞는 것 같고 맞는 말이 틀린 것 같고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거 안 된다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잘못된 것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보시라고. 결국 여기 탕자라고 하는 사람은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 다 소비하고 백성 중에 종같이 부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에 이 탕자는 지금 자기 삶은 지금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만 바꾸고 돌아가면 이 삶은 또다시 달라지는 저와 사랑 귀한 믿음에서 나라고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순간에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돌아가는 순간에 은혜 없던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감사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잠깐만요. 누구에 의해서 돌이킨 겁니까? 스스로 돌이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늘 내 자신을 스스로 뭐 해야 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 내 말이 맞다니. 아니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당신 말이 맞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할 때 오르지 내 말이 옳다고 한다면 탕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는 아시는 것 같이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동네에서 어떤 설화만 나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하고 대화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우 집안이 목사가 몇 사람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양주께 권사들도 만만치 않은 우리 권사가 넘어가가지고서 아우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러십니까? 근데 주일날은 카지노에 앉아있어요. 이게 현실이요. 근데 주일날은 카지노에 앉아있다는 거야. 권사님 정신 차려. 그 사람 말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 있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만 하셨어야지. 이게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과 앉아서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 하는지 몰라요. 은혜로운데 근데 교회 가서는 은혜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런 모습을 누가 알고 있느냐. 누구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그렇게 자꾸만 수습되는 거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기 탕자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야. 저도 우리 권사님과 장로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중직인데 그 사람이 누가 말해서 되겠어요? 말해보세요. 결국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스스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잠깐만요. 일이 잘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잘 풀렸으면 안 돌아갔겠지. 이건 세상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과거 얘기를 해. 목사님 과거에 내가요 기도를 쫙 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잘못된 거야.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났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얘기하지만 지금 그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은 스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스로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도망갑니다.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런 여기에 17절에 이 탕자가 돌아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 결국 이 탕자가 돌아가게 된 것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에 먹을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시간을 만나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저 집사람 오빠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부천인가 인천 쪽에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갔는데 한 3개월 만에 와가지고서 목사님, 아, 그 교회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은혜가 그렇게 안 돼요, 전도사님? 그래도 잘 이기셔야지, 전도사가. 그랬더니, 아유, 그 목사님이요, 혀가 짧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한다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답답해서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다 안 해낸다는 거야. 어? 막 숨이 넘어가. 그 뭐니까 예술에.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서. 근데 그 우리 전도사님도, 저 사람 오빠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 부흥이 할 때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와도 성도가 은혜 못 받는. 이유는 자기 목사님의 약간 짧은 듯한 그 설교가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받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다. 믿습니까?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성도들 이렇게 마음 먹는다. 우리 목사의 혀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혀로 그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주 간, 그러니까 안무 지려고 귀를 쭈뭇거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의 귀한 믿음의 성들이 말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심령밭이 다 아는 거예요. 당장 다 아는 거예요. 당장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교만 속에, 영적인 교만 속에 나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나의 영이 죽으니까 어디 가서도 설교 들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렇게 방송만 틀어도 훌륭한 곳에 와도 시원찮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암흑의 목사님 몇 번 왔잖아. 매년 우리의 성도들 노가다 듣던 이래. 이제 들을 거 없어요. 예, 여보시오. 들을 게 없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대본 떠들어도 내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기 탕자는 죽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서 이해가 가기 전에 한 달 남았지만 한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놓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두 손에 불덩어리를 던져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말로만 과거에 손에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늘에 매달려 이제 그런 시대, 그런 능력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예요. 내가 지지난주에 와서 아마 그 우리 구원사님 여기 오셔서 간증, 우리 구원사님이 혹이 여기 이렇게 났다고 그래서 뭐가 자꾸 올라와서 목사님이 너무 아파요, 아파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 빨리 그런 병원 가봐. 병원 가서 어떻게 뭔지 알아봐봐. 교회들이 바쁘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그때 권사님, 응? 아침 예배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다니는데, 아니야, 아침 예배. 본인이 아침 이름 아침 예배. 아침 예배. 아침 예배 다 끝나서 이렇게 나가려는데,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툭 튀어와서. 그래서, 그래,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손을 딱 댔는데, 나는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손대는 순간에 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내 손을 더 늘려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게 내 손을 꼭 붙잡아 만지고 싶은가?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우리 권사님 꽉 누른 거야.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 그리고 그날 저녁 때야?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다음 날인가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손에 불이 확 와서 자기가 내 손을 꼭 눌러서 불이 더더욱 눌렀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없어지고 깨끗이 났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났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길 모임 받았을 때 어떤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의 얼굴이 크면 우리 여기 다 알아. 그래서 성령의 불길 같이 막 예배 드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예배 모임 왔다가 그래서 힘드니까 얼굴이 까매. 근데 예배 집회 딱 끝나놓고 내 사무실에 권사님 사무실에 앉았는데 찾아서 목사님 나 치료받았어요. 무슨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나 아픈 줄 알았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새카맸습니다. 그냥 집회를 맞춰놓고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인데 찬양을 찬양 속에 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게 지금 시대 이야기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만 과거 이야기 가지고 뱀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 다.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닫고 나서 한 말이가 뭐냐면 첫 번째 말이 이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요? 탕자는 깨달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야. 내가 교만했어. 아유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거 근데 지금 여기 탕자는 지금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갈 지형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지만 깨닫는 거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지 말을 걸 회개하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눈초리도 그렇게 째려보지 말 걸 회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우리끼리지만 너무너무 많아. 나는 은혜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의 상처가 되면 상처가 돼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 죄를 인정하는 거야. 뉘우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죄를 인정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뉘우치고 아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담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뭐냐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회개라고 하는 다 알다시피 그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깨닫긴 깨닫고 또 그 습관 가지고 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또 안 돌아버려요. 탕자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허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탕자는 살았지만 깨닫고 난 이후 탕자의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겨줘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줘요? 측은히 여겨줘요. 저와 사랑이 함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보고 때에 따라 믿음이 없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이놈아! 라기보다도 측은히 여겨줘.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사랑치 않은 믿음의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측근이 여겼다는 저와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귀한 시간도 맞아 한대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밝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답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답이야. 믿습니까? 육신의 예배당에 오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답이라니까.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또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신분을 회복시킨 거죠. 그죠? 나는 죄를 지고 있었지만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다시 나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쓴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잠깐만요. 탕자의 삶은 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돌아온 아들은 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살 것 같았어요. 돌아온 아들은.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는 24절이 결론이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하니 저희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즐겁다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즐겁다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뭐 문둥병을 잡았다 죽을 다 묻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주를 보고 기뻤다는 거야. 믿습니까? 한 달 남은 12월 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이 한 해를 기쁨으로 잘 결산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